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아니, 저번에 바하무트 잡고 생방송 할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너희 바하무트 잡아서 그런지 기대감이 안 생긴다. 흥미가 떨어졌다, 스카이림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뭐 레벨링 같은 거 하지 않고 보스들 위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퀘스트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보스를 볼 수가 있대요. 보스를 보러 가는 과정이 가는 길에 퀘스트가 진행이 안돼 있으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메인 퀘스트도 조금 진행을 하면서 보스를 볼까요?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빨리. 보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바운부터 잡은 게좀 컸어. 많이 컸어. 메인부터 보고. 회색 현재 이거 안 했었나? 다행이야, 하이호러스가 돼 있어. 저번에 찍어놨죠? 빨리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길에 다 있다고 해요. 메인 가는 길도 많고, 맵 곳곳에 숨겨놨으니까,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지, 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회에. 드래곤볼이 나타났습니다. 독한 녀석. 지가 불러놓고, 테스트까지 하다가. 레벨이 150이지만 32짜리 거인도 못 이기죠. 이상한 할아버지기 때문에.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일로 오고요. 잠시만요. 갱갱 갱갱돼서 간식 좀 물리고 왔습니다. 빨리 줄래? 용언? 검색을 해봐야겠다. 컬러풀 매직을. 잠깐 제가 멈췄습니다. 스카이림은 화면을 바꾸고 멈췄기 때문에 잠깐만요. 스카이림 컬러풀 매직 보스라고. 아, 여기 있네. 위치했네. 일단은 메인을 진행해야 될것 같아. 힘의 단어 배우기. 아이고, 아침에 전쟁 시뮬레이터 돼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약간 전쟁 시뮬레이터는 체력이 별로 안 달았어. 게임은 딱히 뭐. 배틀 시뮬레이터가 훨씬 재밌었다. 그 아미 시뮬레이터보다. 자, 빨리 뭐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보스 뭘 잡을지 먼저 하면서 보스를 잡고 퀘스트 조금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메인을 끝까지 가야 되나 본데. 컬러풀 매직 보스 다 봐야 될까 굳이? 여러분들. 생각해봤는데 내가 컬러풀 매직을 더 한다고 쳐봐요. 이번에 다음 회차에서 만약 컬러풀 매직을 한다 또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요? 토르만 잡고 아 아니야. 아그 이번 회차에서 그냥 다른 모드를 깔아서 회차를 즐겨야 되나? 나 이번 회차 솔직히 놓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너무 강해 지금. 즐기는 단계를 넘겨서 그냥 컬러풀 매직을 보려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는 도중에 죽어버렸어 저기. 아아 아. 맞다. 잘못했어. 포스로 뭐 로까지 소환. 좋아요. 아난 대체 왜 다음부터는 왜 싸운 거냐 진짜. 좋아.
바흐무트를 때렸으면 안 됐어. 내가 내 잘못이야. 바흐무트를 보고 무시했어야 됐어. 솔직히 궁금해서 바흐무트 얼마나 센지. 원래는 뭐 공중에서 뭘 떨어뜨린다 뭐다 그러는데 공중에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주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석에 숨었던 겁니다. 브레스도 공중에서 쓸 게 뻔하니까. 근데 바로 내려와서 맞아 죽을 줄 몰랐지. 바흐무트가 그렇게 약할 줄 몰랐지. 아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바흐무트가 너무 세서 순식간에 녹을 것이다 막 이런 이렇게 구라를 치는 바람에 내가 당연히 쓸 줄 알고 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내 잘못 아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온 놈의 키기만 하면은 제일 어렵네 만에 하더만. 나 운슬라도 아직 깔려 있나? 잠깐만요. 안 깔려 있네? 내가 내려놨나 보다. 혹시 튕길까봐. 야 근데 바닐라 장비로 잡히는 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아 오늘은 이번엔 이제 매직 컬러풀 매직 모드를 구경하는 걸로 그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스펙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컬러풀 매직 모드를 시험하면서 던전 같은 거 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컬러풀 매직의 매직을 시험을 하고 보스 나오면 제거를 하고 그리고 보스 좀 찾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지루하지 않게 컬러풀 매직을 즐겨볼까 해요. 아 물론 적들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아니야 근데 내가 제안을 두고 하기에는 너무 그럼 노잼이야. 내가 나한테 제안을 두면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아이템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안 쓰고 한다. 너무 이제 노잼이야. 다들 댓글로 아 왜 너 좋은 거 있는데 안 쓰냐고 막 그러잖아. 내가 강해져 버린 시점에서 이미 늦었어. 나는 강해지면 안 됐어. 감사합니다. 다음 뭐죠? 아 근데 분명히 운슬라드 할 때 컬러풀 매직 보스 내가 데이드릭 정도 스펙이라 그러니까 컬러풀 매직 보스는 컬러풀 매직 모드를 해서 그런가 너무 허접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데이드릭으로는 상대도 안 될 줄 알았지. 근데 데이드릭으로 그냥 썰어버렸잖아 바흐무트.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야 어디야 뭐야 뭐하라 그랬어 나한테. 회수하라고? 아 잠깐만요. 저기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마법을 구매를 해서 가도록 하죠. 레벨링도 필요가 없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에보니 워리어로 데스라를 해서 바흐무트랑 토르랑 다 싸우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덤벼 인마. 덤벼! 어디 말이야. 내가 먼저 가서 좀 늦게 나왔나 보구만. 안 되지. 내가 보니까 드래곤볼에도 있을 것 같아요. 보스가 일주일에 한 마리 있었죠. 댓글에서 드래곤볼에 없다 그래서 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야, 여러분들 말을 믿으면 안 돼. 말에 70%가 내피셜이 있고 구라야. 아, 드래곤볼에 없으니까 솔차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바로 나왔잖아? 주문 내놔봐. 좀 멋있는 거 좀 보여주라.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냉기부여 하고 싶어. 내가 양손검이라 쓸 수가 없네 이거. 양손 중에 한쪽이 비어있어 쓰거든요. 근데 양손검 양쪽을 다 들고 있으니까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보면 개똥게임이야. 이렇게 보면은 자료도 없어. 쓰레기야. 다이아몬드 뭔지. 아군과 적을 모두 사격합니다. 데이스로스. 솔직히 말해서 임팩트 같은 거 전에 봤던 모드에 나오는 건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비싼 거 사고 싶긴 한데 비싼 거 사면 못 쓸까봐. 제가 법사가 아니라 전사거든요. 지금 마나만 좀 있지. 좀 불안하네요. 그래서 소환 위주로 좀 사볼까 합니다.
소환은 좀 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소환조차도 다본것 같아, 왠지. 데이드로스도, 비지런트 있었잖아요. 다른 게 없어. 바람의 아크로나크 한번 볼까요? 이거랑. 번개 도끼도 어차피 그냥 데이드릭 도끼에다가 번개 이펙트만 씌우는 거지. 번개 빔. 불꽃 춤꾼. 아, 이것도 본거 같은데. 불의 악마. 이거 그거죠? 하수구에 있는 거. 에피소드 4. 빛나는 활. 저것도 있죠? 에피소드 4에. 삼중 소환. 소울리터 소환. 거대한 낫. 소울리터를 소환합니다. 이건 낫을 들고 있는 건가 보네요, 그냥. 신비로운 도끼. 강타 피해 추가 보정이 있는 소환 무기. 신성한 엘크는 그냥 엘크에다가 유령 이미지 씌워놓은 거겠죠? 얼음망령 그냥 얼음망령일 거고. 여기까지만 사자. 에, 여기까지만 일단 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죠. 뭐냐? 그리고 장비를 소환 세팅으로 바꿀게요. 소환을 많이 할수 있게. 아, 이미 소환이구나. 아, 좋아, 가자. 빔 한번 볼까요? 빔이요? 알겠습니다. 빔 보도록 하죠. 아까 번개빔 얘기하는 건가요? 번개빔? 고출력 빔. 빔을 이걸 가져가죠. 솔직히 빔 이펙트는 똑같을 것 같으니까. 아, 빔. 빔은 아마 이제 소비량이 지속이기 때문에 보는 건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쭉 누르고 있으면 소모되는 형식이겠지. 자, 빨리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소환 스킬과 고출력 빔을 등록해 놓도록 하죠. 바람 춤꾼, 노예. 악마. 아, 노예는 아니죠? 소울리터, 엘크, 망령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가 필요할까? 이게 뭐냐? 컬러풀 매직 보스 나왔다. 이건 솔직히 레벨 평가할 것도 없어. 바로 그냥 내가 점수 찍는다. 뭐냐? 너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독이네? 지구력 다 빨아먹었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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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드래곤과 나무와 불룡의 콜라보? 잠깐만. 마비냐? 데뷔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별로 안센거 같거든요. 걔가 훨씬 세죠, 움브라가. 뭘로 제거해야 될까? 너가 독이라면 나는 촉수다. 아프긴 하네. 야! 아, 치사하네, 얘. 자꾸 와비 꺼내. 아, 야, 그만 걸어. 아, 죽어. 제대로 상대한다. 점수를 재야 되니까, 일단은. 지구력 어딨어? 용원도 갈까? 용원 통하는지 보죠. 냉기 형태. 통한다. 개쓰레기네. 야, 너 너무 지구력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아, 너무 약하다, 얘는. 근데 마비의 그한 방이 있으니까 점수는 높게 주겠습니다. 일격이 있긴 하네요. 데미지 왜 이렇게 반감했냐? 그리고 전투력도 나름 세. 아, 이 너무 치사하게 나오네, 이거. 야! 회복을 해, 감히? 오, 나무리를 스프로그램의 머리. 나무를 소환합니다. 오. 시시보스모. 지금 뚜껑이 뭐 쓰고 있죠, 저? 오타르. 오타르 있어야지, 오타르 있어야지. 아, 드래곤 어딨냐? 쏘고 튀었냐? 야, 저거 니가 제거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거 스킬 테스트용으로 써야 되는데. 쟤는 강해. 그리고 이제 한방기가 있기 때문에. 아, 고민 살짝 되는데? 쟤는
쟤는 할아버지보다 세. 쟤는 4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세네요. 45점은 너무 과한가? 40점? 40점 정도면 될 것 같다. 너무 패턴이 단순해. 면역도 없고. 또 40점 정도면 세지? 40점? 내가 강해진 것도 있는데. 아, 10레벨짜리 용이었어? 양심 어디? 내려와봐. 아, 너 때문에 테스트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너를 상대할 녀석을 소환하겠네. 불의 악마 간다. 소환되죠? 역시 역시 하수구에서 보신 분이죠? 불의 악마 스펙 좀 볼까? 이 스펙을 볼 날이 올지 모르겠다. 야, 그냥 쟤 붙이고 갈까? 거의 한두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악마야 이리 와봐. 쟤 안 오네? 악마야! 불 내성 맞지 너? 당연히. 아, 짜식. 불 대 불! 가자! 고출력! 빔! 빔! 뭐야? 뭐야? 아, 선들이 크구나. 한 손으로 그 다리만 없애는 것 같다. 이거 걔가 썼었잖아. 야, 범위가 되게 짧네 생각보다. 그리고 찌꺼기가 남네요.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못 쓰죠. 렉 걸립니다. 쓰다 보면은. 그거 있지 않았나? 아, 이거 말고. 아, 이것도 좋지. 거품이나 쓰자. 별거 없네. 리얼. 아, 내려오라 그래 빨리. 충분 어디 갔냐? 야, 괜찮지? 당연히 괜찮겠지. 너는 불의 악마인데 데스베리 네 이름에 더 어울린다. 야, 어딨냐? 안 내려올 거면 그냥 가면 안 되냐? 부탁인데? 가면 안 되니 드래구나? 괜찮네 진짜. 야, 내려와. 내려올 생각 없나봐. 저 드래곤 추락 없거든요? 당연히 없죠 지금. 아직 데빌핀도 안 만났는데. 그렇게 안 내려오냐? 엔간하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야. 소환수 풀리고 있어. 야, 위에 소환수 내가 몇인데 지금 몇 초인데 아직도 안 내려와. 야, 2분 넘게 안 내려왔어. 야! 내려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혼돈의 공중전이다. 지구력 회복! 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안 나 안 와 일로? 그래. 씨, 존나 잘 돌아가네. 야! 딱 써! 개새끼. 쓰는 클라스 좀 봐. 야! 나도 용건 있거든? 아, 도망가겠다. 아, 개! 야! 야, 야, 왜 이렇게 안 끌어져, 공중에서는, 이동이? 이리 와. 지금 너한테 시간을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 거야. 드래곤, 일반 드래곤한테, 이씨. 너는 내려와라 이제. 나 완충체 때문에 안 죽죠? 내려와. 내려와! 어딨어? 어디 내려갔어?
아주 지금 가지가지 하네 아주 씨발 공중에서 안 내려오는 것도 처음 보네. 아유 정말 어디야 체력 살 때까지 안 내려오거든요? 안 올라가거든요. 찾기만 하면 돼. 야, 어디 갔냐? 어? 내 원수 사제는 분명 나 들어갔다 나오면 나온다 풀피로. 참나 이거 야 이거 안 되겠네. 갑시다. 불의 악마 스펙이나 보죠. 독한 놈이네. 약간 저런 애들이 전설용보다 센것 같아. 전설용은 그냥 마틸 넣으면 죽이는데 도망을 쳐버리니까. 근데 고정 레벨인데 너무 약해 컬러풀 매직은. 에 설마요. 추락 배우면 되죠. 어차피 메인 깰 거기 때문에. 볼까 한번? 가라. 니가 더 빨갛구나. 가라. 레벨업 가능? 오! 데미지 별로야. 아, 뭐야. 썸네일 각 좀 줄래? 도착하면? 야, 나한테 그런 거 아니. 야, 씨, 썸네일 각 그렇게 안 주네. 아, 그만 던져. 아, 그만 던져. 하나 썸네일 오늘 찍는 것도 고민된다 죠 나름 세다 나름. 얘는 왜안 건드는 거냐 근데. 야 일반 소환수랑 차이 안나 별로. 차좀 제거하면 안 될까? 그래 가. 냉기는 어떻게 버틸 수 있냐? 힘들면 말해라 교체해 줄게. 이펙트는 끝내주네. 야, 잡았어? 너는 왜 죽어있냐? 아, 얘가 죽였구나. 14. 14. 데미지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네. 엄청 센건 아닌데, 당연히. 숙련된 네크로 반피 가는 게 힘들어? 야, 내가 잡아줄게. 꺼져. 내가 널 죽여야겠다, 야. 40레벨이라고? 니가? 구라치지 마! 숙제를 알라! 데이드라 굴렸으면 그냥 발랐는데. 제가 40레벨이라고? 근데 가성비는 되게 괜찮다? 아닌가? 내가 지금 그걸 많이 해놨지. 오, 춤꾼 디자인 다르네? 오, 화염 폭풍이야, 이거는? 야 너는 그 팔로우 정도다. 야 팔로우 만도 못하구나 데미지가.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전설 난이도잖아. 나쁘지 않은데. 마라톤도 넓은데. 야 엄청 막 쏘네. 야 너 소모량 몇이냐? 야 훨씬 세다. 야 얘는 59고 얘는 49. 얘가 더 센데? 다음은 이제 거디안나 소울 이터. 오. 30레벨이야? 너가 더 세다 그냥. 야, 너 챙도 되네, 나름. 던져봐. 너 쌍수도 돼? 야, 멋있는데. 죽어. 아, 빠르게 두 명 더 본 다음에. 잠깐 사오죠. 안 되겠다, 얘네. 망령 딱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온다. 냉기저항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전투력은. 이번 드리버들을 죽은 나왔어. 야 뭐야 미습이야 냉기저항. 잠깐만 근데 엘크가 안 나왔는데? 아 엘크가 아 맞다 나 하나밖에 손 안 되지. 내가 소환한 게 하나 있거든? 아, 튕겼어. 아! 감각 둔화랑 거품만 한게 없어. 가성비 너무 좋아. 전사한테 최고야. 솔직히 법사한테 좋을 것 같은데.
법사는 만화 제한이 있으니까. 그다지 내 취향인 마법은 없다. 내 생각에 화력은 엄청 세고 이펙트 약간 수정된 게몇개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값어치가 좀 될지 모르겠다. 그 만화 소비량의 가치가 뭐 데미지 생각하면 확실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든 모드니까 바일러보다 훨씬 세겠지. 아, 내 계산대로 정확히 엘크가 나왔네요. 데미지 2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넌 돌아가라. 얼음망령 여기 있어. 얼음망령 어딨냐? 얼음망령 찾으시는 분? 어? 잠깐만, 얼음망령 어딨죠? 잠깐만요. 얼음망령? 얼음망령 튕깁니다. 우리 다른 거 배우러 가죠? 나무 소환 할것 같아. 그냥 나무 소환되고 주변에 데미지 들어가는 거 있죠. 오디네이터 폭모도 있는 거. 너네 그거. 그거 그냥 크게 키워놓은 걸것 같고. 돌아가서 스킬을 더 사오겠습니다. 좀더 강력한 게 있는지. 일단 불의 춤꾼이 굉장히 세네요. 기존에 이제 고출력 빔 같은 거 빼도록 하고요. 아, 바람의 아트로나크를 안 봤구나. 바람을 보자. 바람아, 경기 봐야지. 장난하냐? 가서 와봐. 1? 24? 야, 저건 좀 아니다. 난 폭풍의 아크로나 그 당연히 바람형으로 바꿨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좀 아니구만. 그, 어딨죠? 저 새끼. 야! 안 와? 독한 새끼. 여기서, 야! 반드시 죽인다. 컬러풀 매직 사상 제일 세다, 얘가. 제일 무시무시하다. 어딨어, 얘. 안 찍혀! 됐다. 잠깐만요. 저거 버그인가? 근데 얘왜안 죽지? 야, 씨, 콘솔도 안 통하는 그런 괴물이 있는 거야? 야. 바뀌었다. 코드가. 어? 야. 정체가 뭐지? 야! 야! 야, 너 뭐야? 말고 나. 아, 헤엄치는 모션이야. 아, 오늘 더럽게 게임 안 풀리네, 씨.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야, 빨리 오라 그래. 어딨어? 내가 쟤한테 더 고생한다니까, 다음부터보다.
뭐 죽은 거냐, 설마? 죽었네, 얘? 내가 진 기분이지? 가자. 아, 맞아. 보고 오죠. 새로 스킬을 보고 오겠습니다. 나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방금 제 시간 끈거 봤어요? 얼마나 끌린 거야, 이거? 46분이야,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마크 찍고 가야지. 짜증나. 좀 부들부들 되는데? 내가 안 죽은 상태였어? 그리고 무기 좀 써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무기를 써봐야 되는구나, 내가. 내가 무기를 써봐야 되네. 아, 이거 로딩 안 돼. 되지. 아, 정신이 혼미해, 지금. 할건 많은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이거. 그 폭발하는 거 자폭이라는 무기 써보고요. 비쌌죠? 한 8천 했나요? 무기. 그리고 나 이제 그 레벨 배울 필요도 없다. 이거 훔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죠? 이거 사고 레벨링 그냥 해버려. 레벨로 안 됐네? Yes. Take a look. 아, 야, 나 잠깐만. Alright. 판매하고 가자. What can I do? Take a look. 음브라 필요할까? 아, 그냥 버리고 싶은데 나. 음브라. 음브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동나무, 독, 부처나이프. 부처나이프 이거 안쓸 거잖아. 아, 그 일단 가전은 가자. 그리고 고대판 팔여. 어디서 살수 있으니까 얼음대검 필요 없잖아. 버려. 철제도용도 필요 없죠. 상급총 필요 없죠. 혼동은 필요 없잖아. 그냥 가져가. 아, 나이클럭. 저건 비질런트건 똑같아. 저그 촉수검은 이거네. 야, 이거 다크소울 아니냐? 아, 뭐, 아 브이치아 사주나 보구나. 자, 20의 화염 피해라는 게 다다니트가 들어가면서 내가 한 명에 죽는다는 뜻이겠지? 20걸음 4분데 걸음마다 터져서 20으로 히트 되는 건가? 고위전령은 당연히 이미지 똑같을 것 같고, 어둠의 기사는 그거죠. 운슬라드 초반에 나왔던 애. 녹색근, 그냥 녹색이겠죠? 에너지 밑에 있었죠? 딱히 볼만한 게 없어. 지금 너무 바하무트 때문에 흥미가 사라졌어. 바하무트 때문이야, 다. 시간 정지 쓰면 안 되고,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건다 그거 생기는 거거든요. 저돌 떨어지면서 튕깁니다. 그럼 쌓이면은 어둠의 힘 에너지 유출 에너르기파. 아, 이건 이펙트 알죠?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그 법사 퀘스트에서 가면 주잖아요. 그 가면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마젠 올려주는 거. 그 마젠 올려주는 가면 주는 애가 주는 지팡이. 마그너스의 눈! 마그너스의 눈 지팡이, 마그너스 지팡이 이펙트를 굵게 만들어서 에너지파에 넣은 거겠죠? 전에 한번 봤죠, 저 비슷한 거.
스트라이크 변이 약간 흥미가는 게 없는데? 원소 융합. 아, 탐지 공격. 어로 위습. 면역 생성 재생. 재생. 재생은 내 취향이다. 오, 야, 주문 반사. 주문 반격. 와, 이거 괜찮은데. 칼날 폭풍. 타오르는 말. 칼날 폭풍은 아마 이제 칼날을 막, 그러니까 무기 있잖아요. 무기를 버리면 땅에 버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 소환해서 찍는. 전에 한번 있었죠. 그 뭐냐, 몰락발의 불꽃이었나? 모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겁니다. 태양빛 장렬. 이거는 그거죠. 바닐라의 그 DLC 그거죠. 태양의 룬은 그냥 태양의 룬일 테고. 토네이도는 드래곤본 DLC에서 위로 띄우는 거, 그거 이제 마법으로 바꾼 거고요. 톨은 모르겠어. 그냥 이거는 번개불 같은데? 강한 번개불? 푸른 불꽃 푸른색일 거고. 뭐 없냐? 아, 나 이거 흰 부여 쓰고 싶은데 너무 양손이야, 나. 끝이야? 아, 끝이야? 벌써? 이름 곤란한데? 머로이스 밖에 없네? 일단 가죠. 검이 있으니까 새로 하겠습니다. 한손무기는 그냥 약간 속성 관련된 것 같고, 양손무기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이펙트는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죠? 게임이 이제 이미지가 양손보다 한손이 화려하면 좀 그러니까. 보도록 하죠. 아, 변화계통일 거고. 그쵸, 변화계통 두 개. 야, 변화는 다 가져가네, 내가. 재생 하나. 손에 워러위습. 가겠습니다. 한번 내가 싸워보고 워러위습은 소환을 해보죠. 마침 딱 이제 네크로맨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사귈 것 같은데. 바하무트 브레스도 밀어내시나? 토른지 나발인지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토른지 나발인지 내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 써. 야, 이건 아, 이거는 또 양손이구나. 쓸 수가 있네? 가자. 주문 반사야. 덤벼. 어쩌자 쓰다 좀비.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야, 안 통해. 야, 만화가 안 차. 야, 잠깐, 뭐 체력이 너무 난다. 아씨. 재생 먼저 걸어놓을 걸. 아, 날라간 거구나. 야, 어디까지 날라가냐? 됐다. 새로운 거 봅시다. 반격과 재생이 있네요. 일단은 만화가 필요하니까 만화를 먼저 쭉 빨고요. 이게 재생? 좀 차네. 아, 이게 반사야? 아, 그럼 주문 반사 필요가 없네? 주문 반사 소모성이구나. 아냐, 좀 반격이 필요가 없는 거지. 재생만 건졌네? 그쵸. 위로 위습. 위습 얼마다냐? 위습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위습 별로, 딱 봐도 그거 느낌 나죠? 그냥 위습 느낌 나죠? 아, 죽이젤다 하나. 거슬린다. 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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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얘? 아, 이거 너무 번잡스럽다, 야. 위로 위습. 그냥 위습인데. 두 마리인 거는 좀
그래, 두 마리니까. 야, 위로에서 빼죠. 빼고요. 주문 반격이랑 거품이랑 재생이랑 감각도나 쓰면은 일단은 광전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주문 반사가 너무 상하게. 토르가 당연히 번개랑 물리계통으로 올 거 아니에요? 감각도나랑 거품이랑 주문 반격만 반사만 쓰면은 딜 안 들어올 것 같다 거의. 어디 갔니? 숨겨서 내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이거 당연히 둔기겠지? 대검이네? 와 이게? 가자 위습. 이펙트가 적으면서 좋아보이는게 이거 두개죠. 체력 올라가고 체력 재생 올라가고 두개만 써도 생존율 확 올라가고요. 감각도는 좀 흐려지니까 화면이 좋긴 한데 엄청. 다 꺼져 다 꺼져! 오, 야, 이 비틀거림. 그리고 주문 반사는 아마 푸스로다 반사될 것 같다. 야, 죽기 튼튼한 거 보소. 야, 바닐라가 더 세, 적다. 밖에 있는 데가. 야, 마저가 높아서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전선 라이더인데도? 20밖에 안 들어와. 나 때린 거니 설마? 야, 잠깐만, 레벨업. 위슴 레벨이 내 1.8배가 아니네. 왜 있는 거냐 저거. 근데 튼튼하긴 하다. 속성에 대한 그 내성이 있나봐. 강타의 그 데미지가 좀 분사형으로 크게 들어간다. 아 이거 괜찮네. 야 잠깐만, 광고 미친 왜 안 차냐? 차야지. 맞아. 다음. 야 숙련도 왜 이렇게 잘 올라가. 기본들이 센데 데미지가 4단위트 되면서 숙련도 올라가는 폭이 느나보다. 그렇네. 화염도사라 그런지 잘 보시는구나. 거품 빠졌다. 이만으로 충분히 세지죠? 와 엄청 세죠? 죽은. 정신 못 차, 정신 못 차려. 누가 여기도 누구 있는데? 뭐야 너? 아 사라졌어? 아 너무 시끄럽다 무기. 무기 너무 시끄럽다 진짜. 버프는 건졌어. 버프 좋아. 그리고 거품이랑 재생이랑 이펙트 같이 안 뜨네. 장점이죠? 어차피 오른쪽에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떴는지 안 뜨는지. 정도면은 내가 들어오는 데미지에 거의 나쁘지 않게 회복이 돼. 재생의 효과로. 특히 이제 거품 때문에 불어난 것도 재생력에 지금 들어가니까 한도에. 그쵸? 버틸만 하죠? 터지는 거. 아, 내 생각에 본래 이렇게 못 쓰고 전설 라이더 기준으로 한 세 번 휘두르면은 나도 죽거든요? 지금 스킬 시너지에다가 저항력 시너지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센데 괜찮네. 검 양손 무기 나왔다. 한손무기 써보죠. 이제 이거 하고 이번 퀘스트 하고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컬러풀 매직 검은 책도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겠지. 원래 이제 보스 추가 모드에서 심층 가면은 얘가 그게 되거든요. 거미가 변하는데 거미 보스는 안 나올 것 같고. 거미는 안 나오겠지. 약간 다르더라고 디자인이.
스프리건도 그렇고 거미는 솔직히 보스로 넣기에는 여자 상체 여자가 있긴 한데 거기 여기서 나올 것 같진 않고 이거 함정방이니까. 나올 만한 데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난다.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가자. 한 번에 갑시다. 죽어! 아프지 오노마. 응? 어쭈. 아자! 죽어. 빨리 가자. 하. 거기네 비밀방 있는데. 됐어 그냥 갈 거야. 쭉 가자. 잠 못 드. 탕탕탕. 야 세다. 혹시 밀치기도 되냐? 밀치기도 혹시 들어가나? 안 되네. 야 내가 저거 킬모션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저러다가? 아 킬모션은 데미지 안 들어오지? 어디야? 이게 맞죠? 원래 여기가 이제 울프 쓰면은 보물 먹는 데도 있고 그런 데인데. 어 여기 있을 법한데? 비성공이냐 성공이냐 그게 문제네? 야 야, 내가 못 찾을까봐 색깔로 연두색 넣어놨네, 저거. 야, 저렇게 생겼구나. 하이요. 아, 쟤 아니지? 아, 깜짝 놀랐네. 덤비는 줄 알았네. 다음. 다음. 하! 저기 앉은데 해골 대신에 전속을 넣어놓은 거. 그리고 여기선 화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여기 넣어놨냐 너 애매하게 또. 아 애매하진 않구나? 잘 넣어놨네. 볼까 좀? 개죠? 어 그거죠?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용 걘데 이제 검은용이네 얘는 이번에. 약간 이제 가츠 장비랑 섞여있네. 다리랑 팔이랑 어, 배도 그렇고. 대화 되냐? 아 그딴 거 없죠. 그리고 팬티가 보임. 아 관통이구나. 자 뭐 붙으면 되냐 너랑? 아, 네 너 평가 좀 해보겠다. 내일 썸. 꼴을 보니까 주문 쓸 것 같은 게요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안 쓸 이유가 없죠. 한국 누나까지 어 뒤졌다 너는. 살려두지 않는다. 바로 찢어버린다. 너무 어두워.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야! 용전사 덤벼봐. 어쭈 감히 간지러운 척을 해? 뭐야 얘? 바보야? 아 적대가 안되는구나 모두 무기라서. 가세요? 메가리 없이 도망가면 어떡하니까. 뭐하냐 얘? 야! 뭐해 얘! 뭐야 얘!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 버벅에서 못 보겠어. 아 니값 한다 이거지? 검은용. 야 만화 까는 건 좀 오바다 야. 나 지금 버프 다 풀렸죠 지금? 너무하네. 아 여러분 쫄은 게 아닙니다. 하 그걸 또 캐치를 못하네. 해골들이 거슬리니까 넓은 데서 1대1 싸움을 하기 위해 회피한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1대1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 참 이거 딱 돼. 딱 돼! 이리 와! 나도 용은 쓸 줄 안다고. 죽음 표시가 너무 센가? 땡기. 너가 부리면 나 얼음 안 통하죠? 여기 60면 다 안 통하나 보네. 단가를 딱 봐. 야야야 잠깐만! 제법이야. 회복으로 좀 확인해 볼게. 야 너무 정신없어. 아 너무 정신없어. 어디 보자. 스톡스톡 다발로 간다. 야. 아 회전 회오리. 아 개새. 아, 나 악댐 없어? 잠깐만. 야! 졸라 치사한 거 보소? 얘 센데? 얜 움브라보다 훨씬 세다. 물론 방관이 없... 야, 무기 없어졌어. 이 새끼... 이 새끼 독한 거 보소? 순간적으로 400 들어온 줄 알고 개깜짝 놀랐네. 아 야! 아 만화 빨아가는 거 봐. 아 야! 졌잖아? 강하잖아? 오 제법인걸? 이 녀석? 요 녀석 제법이야. 증가 특급 있네? 저기 있는데 안 썼던 거야? 아... 무기는 일단은 블러스카를 해야겠지. 제가 더 적대가 되니까. 강전사 포션 있니? 절대 강전사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봤을 뿐. 아 죽표수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야 독 안 터져. 나 버그 있어. 야 도망가지 마세요. 졸라 졸려라네. 만화 빠는 게 너무 현빈데? 얘 세다. 근데 체력 회복은 없나봐. 왜 강하다 근데. 돌았죠 지금. 야 야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네 이거. 야 다 풀림. 아 모두 묶여. 너무 노잼이야. 이거는 내가 둔기를 써야 돼. 둔기를 써야 돼 이거는. 네 번 더 유다이. 이번 죽입니다. 근데 둔기를 써야 돼. 방어력 너무 높아. 이 새끼. 야. 이 새끼 뻔뻔한 것 봐라. 야. 야.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저거 봐주고 있었거늘. 잠깐만. 자 기다려봐. 아 버프는 걸고 시작해야지. 시사하게 너만 걸면 안되지? 만화가 없잖아 쟤 빨아먹혀서. 불러와 넓은 싸우자야.
이리와. 만화 회복되기 전에 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한다. 장갑 누나까지 죽어서 놓는 딱 돼. 그걸 왜 쓰니? 야 기분 나쁘다 이거. 이거 개 기분 나쁘다 진짜. 야 아니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데 야 나 목 비틀어져서 목이 안 돌아가잖아. 별로 안 달았어. 아 야 그만해 미친놈아. 아 짜증나네. 재생이 별로 안 돼. 참나 이거 아직 두 번이야. 바무토보다 훨씬 세는데? 아, 자, 바로 온다고? 아니, 아니, 안 온다, 안 온다. 나머지 안 오는 거지. 아, 아,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야, 딱 돼. 야,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보라색을 찾아야 돼. 아, 이제.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아 야 뭐 한 거야? 뭐 했어 너 지금? 아 강국 돈을 쓴 거야? 야 어떻게 횃불에다 쳐놓냐? 비열한 놈. 무기 어디 갔냐? 너무 심한데? 너무 독하잖아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어딨어 얘? 보여요? 벽 있니? 뭐야 벽이잖아. 야야야 꼈어 꼈어 꼈어. 아 미친 게임 진짜. 참나 이거. 일어나. 어? 야 풀핀데 즉사했다고? 야 바하무트보다 얘가 훨씬 세네. 야 야 바하무트 잽도 안 되네. 누가 바하무트가 최강이래. 괜히 왔다가 이게 뭐냐? 이거 스펙업 해야겠는데? 아직 어 맞아 역시 우리 시청자들 다 입스카이님이었어. 어 다 입스카였어. 얘가 훨씬 강해. 다음부터 맞들이었는데 얘 맞들이 안 돼. 얘가 야 근데 왜 못 껐냐 얘?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뭐야 왜 이래? 됐다. 아씨 아 너무 어두워서 이거 해먹을 수가 없네 이거. 야 이게 왜 이래 이거? 어 뭐 자꾸 버그 걸려. 아 짜증나서 못해먹겠네 이거. 버그 게임 이거. 일어나. 그래 한번 일어나야지. 야 어디 갈라고. 이리 와. 아 너 존나 존나 어둡네 진짜 게임이. 아! 아! 졸라 느려. 이 검이 내 검보다 커 보인다. 야 한손 검인데. 내 데미지가 더 들어오냐? 야, 박밀이 너무 아파. 참나 이거. 야 대시 어떻게 날라가냐? 진짜 강하다 얘. 진짜 강해 얘는. 얘는 진짜 아 진짜 너무 강해 얘는. 얘가 더 훨씬 세. 얘가 바하무트보다 훨씬 강해. 바하무트 개찐따야. 왜냐면 얘는 그냥 딜이 센 거라서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맥저로 솔직히 막아지거든요. 방암부터는 맥저 찍으면은 얘는 맥방을 찍고 와야 돼. 얘는 노가다를 더 하고 와야 돼. 얘가 훨씬 더 습관 컨텐츠야.
오늘 건 유다인 양이냐고요? 아, 야! 아, 저거 너무 심했잖아, 인간적으로, 씨. 부딪히면 날아가는데. 아, 야! 갈 뻔했다, 야. 진짜 갈 뻔했다, 이거. 야, 데미지 왜 저러냐? 300이야. 어, 야. 야, 각도는 풀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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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꼈어! 개치사한 것 봐. 개 털린다라니. 자, 감 보고 있어봐. 새끼. 아, 너무 좁아. 이번에 그냥 잡는다. 제대로 하면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번에 잡는다, 한 번에 잡는다. 뭐라 그래. 두 발로 서있지도 못하네. 아, 쓰레기 게임. 뭐라 그래. 죽였어. 아이고. 딜 좀 봐라. 야, 빼. 덤벼. 방패 왜 푸냐 자꾸, 기분 나쁘게. 방패를 빼고 마법으로 스킬을 쓰는 건가? 입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런가? 어, 와봐. 결국 크리네. 이거 스펙어 필요하다. 바로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싱숭생숭하게 해주잖아? 네 장비 내가 한성검으로 바꾸면서 껴야겠다. 나는 한성검으로 바꿀 준비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미친 새끼 낀 거 아니었니? 야! 아저씨 태풍이 따로 없네. 판치라 당했어.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나면 또 날려버릴 거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개새끼야! 아, 야! 졸라 치사하네, 이 새끼, 이거, 진짜. 아, 진짜 꺼져봐. 가까이 오지 마, 기분 나쁘니까. 돌진이 너무, 너무 세. 키가 크니까, 보복도 빠르고. 뒤를 돌 짬이 없어. 나 X된 거냐? 아! 좋아, 날아가는 거리 됐죠? 잘 됐죠? 오지만 마, 오지만 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불이 쏘는 거리가 위험하다. 슬슬 체력 없어, 슬슬 체력 없어. 걸어야 돼, 재생이라. 아이씨, 나 개새끼. 존나 잘 지기 때문에 진짜. 아, 소리 좀 봐. 거의 무슨 알루미늄 통끼리 부신 것 같다야. 꺼져봐. 아, 왜 치덕대. 마스크 있는데 풀렸어. 대결찾기.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야, 엔간이 안 해? 야, 이거 날아가는 거. 야,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살았지. 체력 있지. 아, 개. 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데? 서있지를 못하네. 야, 날아가는 거 방지를 하자. 주문반사 아니지. 충격, 아, 충격 이게. 아, 나 이거. 비틀거림 있어. 중갑이야, 나. 비틀거림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세상의 각이다. 야, 싸우자. 단검으로 치는 거 같네. 야, 모션 속도 봤어요? 야, 미쳤네 진짜. 야, 반사딜로 죽었어 이번엔. 그 중갑 마스터퍼. 아,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이 무장 해제됐다고? 나 레벨 49인데 무장 해제가 어떻게 돼? 36까지밖에 안 되는데.
야, 나 다시 올래.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너 안 되겠다, 야. 넌 차원이 다르다, 야. 넌 못 이기겠다. 아, 솔직히 이거 패턴 잘 빼면 잡을 것 같거든요? 어. 아, 이거. 바하무트는 쓰레기였어. 얘 바하무트도 씹어먹을걸? 이대로 싸우면? 아, 봐봐! 대응이 안 돼. 원거리로 잡아야 돼, 얘는. 원거리면 그냥 압살이거든요? 야, 맨날. 씨발. 원거리면 그냥 원리에서 쏴버리면 죽일 수 있어, 그냥. 근데. 죽어! 한 번 더! 죽였다. 아. 야. 나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는 안 싸운다. 야, 인내반지 뭐냐? 무게 한 개 100증가. 아, 이거야? 100% 막어? 아, 이거 전신방어구네?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이게 있었구나? 야, 이 새끼 이거 개새끼 진짜 개 쓰레기 새끼 씨발 새끼. 아. 죽음의 표적 중첩시킨 걸로 밀치기에서 틈 만든 다음 때려죽인 겁니다. 너 내가 죽표 없이 잡을 때까지 수련하고 온다. 목표 정했어, 쟤야. 야, 이거 진짜 바하무트가 제일 세다. 토르가 제일 세고 바하무트가 두 번째다. 이거 다 스알못들이었어. 쟤가 훨씬 세구만. 차원이 다르구만. 목표가 생겼잖아.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재밌어졌어 이번 회차. 아까 그 내가 45라 그랬던 애 썸네일 안 찍었는데 어떡하냐. 됐어. 쟤는 400이다 야, 400해도 안 꿀려 솔직히. 야, 400은 좀 오반가? 그래, 솔직히 에보니 오히려 강해. 어, 솔직히 내가 지금 약해. 많이 약해. 에보니 워리어 죽일 정도 스펙이었으면 지금부터 훨씬 셌어. 솔직히 지금 버프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감각도는 안 보이는 게 제일 크다. 어. 날아가는 게 너무 심해. 얘는 솔직히 400초도 아깝지 않아. 진짜 강해 얘는. 얘는 솔직히 바하무트랑 2대1로 싸워도 이겨. 진짜로. 바하무트가 세기는 뭐가 세, 이씨. 어, 쟤는 약간 죽표 중첩시킨 다음에 방간을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야, 이제 강타를 치면은 날아가잖아요. 근데 강타 보시면 너무 빠르, 내 밀치기보다 빠르거든요? 사실상 이제 근접에서 중거리에서는 못 밀쳐요. 어, 이제 근접 이제 때리기 직전에 히트 들어오기 전에 밀치면은 피눔이 생기는데 쟤는 안 되거든요. 빨라서 강타가 내 평타보다 빨라. 미는 것보다 빨라. 그러니까 아, 일단 잡았으니까 빤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잡았거든요 저? 아까 잡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쟤는 일단은 붙어서 일어난 다음에 브레스 쓰는 타이밍에 밀치기를 해가지고 틈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주표 중첩된 걸로 원킬을 내야 돼. 지금 그거 말고 못 잡았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야. 이거 이거 안 써 이제. 가져가. 그리고 확실하게 방간이 필요해. 저거 없이 잡으려면은. 그리고 한 손으로 바꾸겠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야, 솔직히 나 살 필요 없거든? 나 솔직히 여러분 이거 있으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저? 움브라 있으니까? 움브라가 너무 강한데 이거? 움브라랑 방패 있단 말이야. 나 황금 방패 필요 없어 저거. 그리고 맥스 방어력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방패를 들면은 방패 드는 것만으로 방어력은 상관이 없는데 방어력이 높은 만큼 적용이 됩니다. 맥스치로 적용되는 게 반감이 방패 드는 것만으로 효율적이에요. 저거는 방패로 밀치는 건 차라리 낫겠어. 밀치가 먹히니까. 나 뭐 너한테 뭐 사고 싶은데 살 거 없냐? 무슨 둔기 있네. 야, 그냥 둔기잖아 저거는. 어, 그냥 이거 뭐 별거 없어. 어, 무기가 이거는 뭔데. 그냥 싸네 저거는. 지팡이 별거 없어. 지팡이, 그냥 지팡이?
방어력. 이거 석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석을 지금 안 끼고 있죠? 아예 안 끼고 있죠? 강하네. 나 지금 나 캐릭터 지금 완성이 안된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성을 시키는 도중에 바하무트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완성이 안된 상태로 싸워서 진 거예요. 완성을 시켰으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건데 바하무트 때문이야. 다 바하무트가 세다고 거짓말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난 사기당해서 그래. 인정? 짜증나. 아, 바닐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바닐라로 이기는 거 맞습니다. 바닐라가 완성이 안 돼서 그랬어요. 뉘에디에라니. 덜 비틀거리고, 적은 더 비틀거리고, 낙하피해 감소. 솔직히 필요한 거 이거밖에 없어. 지금 막 백방이라서. 아, 이거 있구나. 6,000원?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는구나, 쓸어 담아 아주. 응? 문브레드 팔아? 소환 올릴 필요 없죠. 아까 특급 소환으로 가고 있었네. 아, 병신. 아, 한 손으로 바꾸고요. 전투 왜안 팔았니? 뭐야? 뭐가 빠지지 않았어? 아, 무기가 빠진 거구나. 지옥불 필요 없죠. 운불 아낄 거고요. 건방으로 가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손. 다 봐야지. 원래 건방 가기로 했었으니까. 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런 거 있어서. 저런 거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움브라 너무 세다. 공격력이. 이거 개오바다. 방관 50%면은 사실 방관이라는 건데. 그냥 방관이 붙어 있다는 건데. 오벨인데? 움브라가 거의 최강급인데? 방만하면 됩니다, 이거. 복권 대량으로 생겼죠? 기간 경험치 해방해주고요. 컨텐츠 부활했어. 인공호흡 했고요. 잘 됐고요. 다행인 부분이고요. 25밖에 안 되나? 야, 찍을 거 하나도 없네? 아, 쌍수 안 찍습니다. 쌍수는 좀 그럽니다. 쌍수 하면 너무 게임이 개판이 돼. 쌍수 하면 솔직히 내가 밀치기만 어떻게 건 다음에, 비틀거림 건 다음에 그냥 가서 돌려버리면 되니까, 한 바퀴. 이렇게 하는 게좀 밸런스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까요? 야, 솔직히 나 스프리건 보고 전혀 어차피 이제 다 밥이겠구나 싶었는데 인정한다, 강하다. 대체 바하무트는 왜 바하무트인 거냐? 닉감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용기사 졸라 강해. 데미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블러스칼 지금 50. 아, 아니구나, 더 세네? 방구석이요. 나중에 찍겠습니다. 지금 방어를 잘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필드 몹은? 그러니까 방패퍼건 좀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 손을 좀 찍어야겠어. 다시 배울 때가 왔다, 나. 걔는 못나는 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서 잡았죠. 쟤는 안 되는구나. 사실 걔는 의미가 없어. 걔는 공략이 가능한 시점에서 전투력이라는 게 무의미해. 여기서 있으면 이제 날아서 뭐 메테오스 떨어뜨려도 안 맞고 브레스도 안 맞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걔는 너무 약점이 많았어. 걔는 저는 이제 전투력의 약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바하무트는 별거 없었습니다. 갑자기 꿀잼 됐죠? 아, 좋아. 저런 거 있어줬어야 됐어. 레벨 보니까 이거 아직 몰라. 토르보다 센 놈도 있을 것 같아. 토르는 만나지도 못했지만 아직 볼게 많아. 내가 아니랬어. 바하무트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줄 알면은 공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걔는. 브레스 센건 인정하겠는데 의미가 없어, 걔는. 너무 허점 투성이야. 들어가. 내 소울잼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들어가 살도록 해. 소울잼 장사해도 되겠는데. 하러 가자.
그래도 이렇게 막할 수는 없고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고. 검은 용에 막혀버렸네?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세서 지금 싸워도 아니야. 근데 날아가는 거는 답이 없어. 날아가는 거 답이 없어. 이거는 죽음의 표식을 안 써야 돼. 봉인해야 돼. 좌표 빼버려. 그리고 시간 왜곡을 쓰자. 시간 왜곡이 나을 것 같거든요. 너무 밸런스가 오바니까. 걔 다른 거는 시간 왜곡은 버그도 잘안 걸리기 때문에 가끔 걸려요. 이제 타임 블록을 쓰면 버그 걸리기 때문에 타임 블록은 안 쓰겠습니다. 시간 계통은 스카이림이 너무 오바였어. 그 지들이 낼 능력도 안 되면서 시간 계통 괜히 넣어놔가지고 지금 내가 가져갈 필요 없는데 너무 그지됐다 지금. 나 배우려면은 15,000원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가난해졌죠? 물점은 다 이제 다 채워서 팔면 되니까 가져가고요. 갑자기 꿀잼 돼버렸잖아. 가자. 강해질 시간이야. 숨도 못 쉬고 쳐 맞았네 진짜. 아걔 진짜 엄청 세다 걔는. 솔직히 원거리도 거리 잘못 잡으면 진영으로 이제 AI의 한계가 있잖아요. 높은데 못 올라가는 거 거리에 따라서. 그것만 문제지, 그 AI 문제지. 순수하게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은 제일 셀것 같아. 엄청 강하다 쟤. 야뭐 벌써 오링이냐 너? 나 가난해 이씨. 아직 팔게 많다고. 아직 완성 안 됐거든요. 아직 용의 영상도 있고 방어력도 안 올라갔고.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할게 많아요. 아직 못 바꿉니다. 강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할 이유가 생겼죠? 안녕하세요. 야 대박이다. 상상도 못했다 진짜. 솔직히 약할 줄 알았어. 엄청 세네 걔. 급이 다르네.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가 생겨버렸잖아? 바꿨습니다. 워렌도 쓸까 해서 바꿨고요. 이 움브라가 워낙 좋길래. 무엇보다 아까 숨도 못 쉬고 쳐맞았기 때문에 바하무트를 잡고 내가 신이 된줄 알고 스펙업도 안 하고 붙었다가 숨도 못 쉬고 쳐맞았기 때문에 숨을 못쉰걸 떠나서 두 발로 서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필요가 없는 게 재생이야. 재생은 아니야. 재생 방패 들었으니까 재생 쓰자 그냥. 데미지는 어차피 한 손으로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데미지는 뭐 내가 싸우는 컨트롤하면 되고 방어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 큐만 안 나면 되기 때문에 방어력 저항력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저항력은 맥스니까 오타르까지 끼면은 더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 방패에다가 인챈트 된게 필요한데 스펠브레이커가 날 수도 있겠다. 스펠브레이커 깨지는 거 개선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반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패 중에 가장 좋은 게 그거거든요? 걔 뭐였지? 늑대여왕? 이름 기억이 안 나. 늑대여왕 방패가 지금 가장 좋은데 그까지 필요 없어가지고 모두 방패 쓰면 될것 같아 그냥. 용기사 그 아이템 진짜 상도덕 없더라. 근데 방어력 989라 그랬어? 맞다 989였지? 아 미친나 미친 게임이네 진짜. 방어력이 무슨 맥스야 끼기만 하면은. 그런 게 있었구만. 근데 무슨 바하무트야. 바하무트 누가 세다 그랬어. 바하무트 제일 쓰레기구만 걔는. 잡몹이구만 그냥. 그냥 드래곤이야 그냥. 나왜 돌아다니냐 정신 안 차리고. 나뭐 해야 되지? 일단은 드래곤본을 하자. 드래곤본을 해야 돼. 내가 용의 형상을 얻어야 돼. 진짜 맥스로 싸우려면 용의 형상 써야 돼. 뭐 버프가 좋아서 어디였니? 갑시다. 야 상상도 못했네. 그것도 심지어
델핀 만나기 전 퀘스트에 저런 거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진짜. 미궁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 마법사 퀘스트 마지막이니까. 미궁에 있는 거는. 근데 야 저렇게 초반에 나오는 애가 저렇게 강하다고? 믿을 수가 없네. 너가 또 반스만 입고 있니? 옷좀 입어라. 역겹다 야. 들어와. 스폰이나 때리면서 진정해야겠어. 너무 고통받았어. 지금 데미지 엄청 세거든요? 아마 DPS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셀 겁니다. 퍽을 별로 안 찍고 숙련도 낮은데. 움브라가 너무 사기야. 응? 아닌가? 되게 약한 것 같지? 야. 튕김. 야, 이게 왜 튕기냐? 야, 근데 진짜 대시 어택 빠르더라. 야, 그렇게 빠른 건 상상도 못했다, 진짜. 왜냐면은, 제자리 강타가 느렸거든요? 근데 대시 어택이 엄청 빨로. 너무 사기였어. 너무 사기였어, 걔는. 솔차임 잘 튕기더라고요, 유독. 뭔가 좀안 맞나 본데, 디에시라. 얘네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일단 잡자. 바로 미라한테 가면 되죠. 어차피 메인에서 용의 영상이 두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 먹어둔 상태고 용의 영상은 이제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메인만 깨면은 메인 깨는 과정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구나. 야 올라가는 것 봐. 대박. 기본 딜이 세니까 공속도 빠르고 DPS가 좋으니까 그냥 쭉. 내 생각에는 움브라 때문이야. 이렇게 튕길 리가 없어. 움브라 때문이야 이거. 움브라 양날의 검이었니? 게임을 꺼버리는 검이었어? 방관 쪽인가 본데? 방관 쪽에 계산식이 들어가면서 튕기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튕길 이유가 없잖아. 이거 소울 트랩이라며. 휘둘러보면 튕길 것 같아. 나 회수. 아닌가? 그냥 제 문제인가? 야, 어딨냐? 야, 뭐 둘이 쏘는 거야? 하나잖아. 아, 내 눈의 문제인가? 죽어. 아, 자식. 근데 나 지금 바닐라에서도 좀 힘든 정도거든요, 스펙이. 아까 그 검은 용은, 아, 뭐야, 이거 누가 갖다 놨어? 버려볼라, 그냥 땅바닥에다가. 제대로 짜자. 치유 3, 4는 맞고, 5번부터 짜자. 5, 6. 재생 필요할까? 재생 7? 5, 6, 7? 아, 그러면은 5, 6으로 하고 이게 이걸 7로 하고 이걸 6으로 하자. 아니 이거 재생을 6으로 해야지. 이걸 7로 하고 이걸 8로 해. 다 버프를 걸겠다 싶으면은 저렇게 하고. 지금 굉장히 스펙 낮거든요. 나는 진짜 100레벨까지 바라보고 만화를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전사보다 낮아요, 기본 스펙이. 전사는 지구력 찍어도 지구력은 데미지로도 올라가지. 컨트롤하기 쉽고. 얘 집 싸우고들 있죠, 지금. 쟤들 때문에 튕긴 거 같은데, 저 새끼들 저거. 아, 야, 왜 채팅창이 올라가냐?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채팅창이 왜 올라가? 야! 덤벼! 맛이 은근히 쎘구나. 야, 근데. 한숨 돼지지? 뭐가 이상하다, 느낌이. 어가. 쟤 뭐냐? 이 새끼 뭐죠? 너부터 죽이고요.
아, 뭔가 원근감이 문젠가 했는데 그냥 괴물이었구나. 재생 좋아. 야, 나 맥주 맞지? 왜 약한 거 같지? 얘부터 죽이자. 잡을만 하지. 최소. 너 왜 이렇게 세냐? 이 새끼 왜 이렇게 세지? 나 조법이었나? 바하무트가 쓰레기였다니까? 봐봐, 바하무트 쓰레기였어, 진짜. 걔 졸라 세잖아, 얘네. 쟤 뭐냐, 저 반스맨. 뒤졌다, 야, 이리와. 죽어 좀! 졸라 강해, 졸라 강해! 산소복이 막 올라가. 요건 써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돼, 나 축변 봉인이야. 냉기 형태 쓰자. 아, 풀렸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졸라 독한 새끼 저거. 존나 잘 싸우네. 야야, 뭐하냐 뭐하냐. 그걸 왜 쓰냐. 주문이 없는 앤데. 얘 왜 이렇게 캐스팅 빠르냐. 이렇게 빠른 거 상상도 못했네. 아, 너 그거 럭커한테 졌어. 나 럭커한테 짐. 아, 이거 하나씩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 둘, 8번이었어. 잠깐만. 용암거인 60? 60이라고? 60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러커 바하무트.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좀 심하네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바하무트도. 바하무트가 저 60짜리 죽일까봐 내가 무서워가지고 할 수가 없네. 풀린다. 뭐야 이 새끼, 빠져. 아, 검은색 주는 애구나. 검은색 단색 주는 애구나. 나 거인이랑 싸워볼래 한번? 거인 나한테 지금 감정 없지. 검은 몇 번이냐고요? 아, 4번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그 밀치기는 솔직히 데미지 그런 거 따지면 에브리가 확실히 세긴 한데 걔보다 스펙이 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걔 그렇게 데미지가 센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뒤지겠다 야. 딱 기다려. 3버프. 3버프다, 요놈아! 아야! 야, 왜 안 써지냐, 용원. 용원 안 써지냐, 그렇지. 용원 쓰는 것도 아주 지맘대로 써져, 미치게임이야. 죽어 좀! 그만 버티고 좀 죽어! 그렇게 잘 버티네 진짜. 특급 파괴 마법. 어우야,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돌아가서 수련 받고 오겠습니다. 아우 씨, 마커 좀 찍고 가고 싶은데 찍을 데가 없다. 저긴 너무 먼데. 와, 이거 미치겠네.
미쳤잖아 진짜. 검은용 엄청 셌어. 스프링건 사진 찍었어야 돼서 내가 안 이랬어. 나볼 때마다 움찔움찔대. 이건 몇 번을 봐도. 야, 저 시체에 움찔대야 된다니. 뒤집니다. 덤비지 마세요. 타오르셨습니까? 빠른가 봐. 갑자기 튕기진 않겠지? 걸려서 뽑히자. 튕길 것 같다, 이제. 아, 그렇게 든든하네. 검은용은 400 예상합니다, 진짜. 검은용은 스펙보다도 밀치기가 너무 사기야. 마나 뺏는 거랑. 마나 뺏는 거 법사한테 통하니까 궁수가 제일 잡기 좋은 것 같다. 마나 뺏는 거랑 전사 같은 경우 이제 마나 회복을 잘안 시키니까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게 맞아버리면. 아쉬운 대로 얘라도 찍어서. 대체? 아, 왜 자꾸 혹하게 그래요? 진짜 그럴 뻔했네. 한수에 나 빨리 찍자. 나 방패도 찍어야 되는데. 아, 나 방어는 찍어놨지, 저번에. 방어는 나름 찍어놨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전혀 저도 잊고 있었지만, 방어는 나름 찍어놨습니다, 또. 골 때리는 게. 아, 제가 이거 12시 10분에 켰으니까, 1시, 2시. 시간 많이 안 갔네. 나 오늘 한거 없어. 오늘 한 거라곤 숨도 못 쉬고 처 맞은 거밖에 없어. 오늘은 처 맞은 게 오늘 하루에 한 거, 처 맞은 것뿐입니다. 오늘 한게 없기 때문에. 아, 궁수 찍지 말고 한수는 찍을 걸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빨리 바꿔 할 줄이야. 양손은 다 봤기 때문에 아이템 거의 다 봤죠? 볼일 있으면은 다시 들면 되고, 무기 장비만 바꾸면 되니까 폭직했으니까. 나 오늘 말 되게 빠르죠? 잠깐 이럴 때가 있습니다. 60까지밖에 안 되던가? 레벨업. 체력. 야, 나 관절염 걸렸구나. 내놔. 고맙다, 5,000원. 좋은 무료 강의 좋구요. 나 오늘 너무 욕 많이 한것 같은데, 내일 못 올라가겠어, 이러다가. 지구력에 추가 피해가 붙고요. 오, 이거 좋지. 이거 좋지 저거. 아, 맞다. 나 그리고 그거 걸수 있구나 이제. 송진. 한쪽 손 비워둔 거안쓸 거죠, 저? 쌍수구요. 한손검 일단 찍자. 와, 다 좋네. 교차 배기. 야, 한손검 평타 공격이 방어당하지 않는데. 아, 당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에. 괜찮네. 한번 때리고 강타 찍으면 되네. 아니요, 그냥 욕을 많이 한 거에 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이버 TV에 스카이림이랑 안 올라갑니다. 1화부터 올려야 되는데, 1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TV는 마블만 올라가요, 지금. 마블이랑 별무섬 올라갑니다. 오늘 별무섬 하나 올라갈 것 같죠, 그럼? 나한테, 장사 안 하는구나. 자식, 장사 시간 되면 장사하겠다, 이거지. 네이버 TV,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네이버 TV가,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장사 안 하는 거 보소. 이거 강화된다 그랬지, 맞다. 이거였나? 음브라 되냐? 오!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니? 와, 데미지. 흑수로 괜찮네. 스바린.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무지개 조각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블러드 스칼 대검. 아, 강화해주네. 많이 강화해주네. 괜찮네. 블러드 스칼 검. 한손검이네. 강타하면 에너지 폭발 일으킨다. 영웅 파괴자 소환. 별게 다 있네요. 마법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성비적으로 마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마나 깨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저거. 마법을 못쓰게 만들면은 바보 법사가 완전 바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글래스 중갑은 처음 본다 나. 스파링 갑시다.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 방어 자세에서 공격이 안 된다는 게 그냥 방패 밀치기가 안 된다는 건지. 오! 지구력 강탈까지 있네. 달의 힘을 부여하면 일단 이거 가져가죠. 우연 하나씩 써볼게요. 어차피 솔직히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죠?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이거. 아 저거 저렇게 배우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을린 그림자 달에 불꽃이었나? 뭐였죠 이름? 아 고요한 달이야? 아 이거 파괴 마법이야? 아 파괴나 없는데? 고요한 달에 불꽃 어딨어? 만화 몇인데 그래서? 127? 아 이거 좀 찍어야 되나? 파괴 찍어야 되나 그러면? 지금 파괴 찍는 게 더 나아. 저렇게 나올 거면은 방패에서 황금기사가 지금 63대 이지스 스바린이 80이죠? 이게 뭔 경우야? 뭐야, 뭐가 바뀌는 거야? 장난하느냐. 체력 회복된데 방어력 완전 막아주고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아 너무 크다 근데 야, 인간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반사가 없으니까. 스바린이 무겁더라고. 참나 이거 디자인 정도로. 이거 완전히 막아주면 법사 딜도 막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주문 반사가 필요 없는 거지 나한테는. 그리고 주문 반사랑 간격 도난을 바꾸겠습니다 위치를. 아 그러지 말고 주문 반사를 빼자. 주문 반사를 9번에 두자. 7번에서 9번에 두고 9번 안 되냐? 8번까지 돼? 7번. 아 부족하네 이러면은. 이거 넣어야 되는데. 재생을 빼자. 어 재생이 필요가 없다 이제. 6번에 넣자. 재생이 좋은 거긴 한데 재생은 소모가 좀 너무 커 솔직히.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네. 아 몰라 안 써. 체력 많으니까 필요 없어. 야, 148 필요 없어. 아 보자. 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어디보자. 우리 거인이들 씨가 말랐구나. 쓸모없는 새끼들 저거. 이제 거품이랑 버프만 있는거죠. 버프를 한번 써보자. 어, 뭐야. 근데 이거 왜 썼어요? 아, 난 고요한 달에 불꽃을 거미 바른다는 줄 알았어. 뭐한 거지, 나? 병신인가? 야, 다 덤벼봐. 덤벼! 데미지 아예 안 들어오네, 진짜. 그리고 시력이 회복된다고? 때려봐. 아, 조금씩 차네. 이거 재생이랑 섞으면 더 좋겠다, 이거. 이게 재생이네, 진짜. 어, 뭐야, 왜 들어와?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들어와? 이거 뭐라? 들어오면 죽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뭐지? 제한이 있는 건가? 아 저거 재생이랑 효율이 너무 좋은데. 그럼 거품을 빼는 게 난데 차라리 저러면은. 어, 아 완전 내가 살 수 있는. 아 근데 저거 안 막아질 때가 있으니까. 아 솔직히 거품은 너무 좋다. 어 내가 체력이 더 올라가면 거품을 빼고 재생을 넣고요. 아 재생이 근데 별로 안 차. 아 모르겠지. 아 지구력 제한?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 너무 무거워서 느리다 근데. 버리자. 아이 뭐 빼고 가자. 아 나 이제 뭐 한 거야. 고요한 달 저거 뭐야. 갑자기 화염구가 나가. 야 버프라고 써있지 않았었어? 어 야 아 이거네. 아 그래 맞게 봤어. 내가 잘못 누른 것 뿐이야. 뭐였냐 그러면은 이거냐? 어 변화계통이 아니라고? 어 뭐야 그러면은? 고요한 달 뭐야 그러면? 어? 고요한 달 넣지 않았어 내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못 찾는 거죠 지금? 아 여기 있네. 근데 왜 못 써? 아 이쪽이야? 아니잖아. 왜 못 써 그럼? 파괴네. 이거네. 왜 못 써? 아 무기가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지 되나? 아 부여 무기가 안 써지는 건가? 아 그렇네. 부여된 무기가 안 써지네. 데미지가 13이네요 지금. 아 이렇게 부여되는구나. 어 이러면은 공성 영혼이랑 같이 써도 안 써진다는 거네. 와 이렇게 된다고? 아 부술모함업이네 그럼. 어 디자인 예쁘다. 바닐라 무기에 써도 되겠어. 디자인 예쁘네. 어 디자인 예쁜데? 아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야? 83? 많이 단다 너무. 운보라 쓰자 그냥. 아 이러면은 재생 쓰는 게 낫네 그냥. 재생 어딨어? 참. 방패만 바뀐 거야 그럼 결론? 아 빨리 가자. 헛소리 그만하고 그 불거인이랑 싸워봐야죠. 아 너무 힘든데 빨리 끊어야 되려나? 아 나 검은 용 때문에 지금 체력이 다 빠졌어. 차는 것 봐. 그러니까 싸우다가 하면은 이게 끊어지고 싸울 때 가끔 끊어지는 버그가 있네. 괜찮네. 아 저렇게 큰데 내가 저거를 레임드라는 거 몰랐단 말이야? 반면 찍어야 되니까 빨리 1인칭으로 가자. 치워 방패.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조심히? 어 55 카짓? 응 네다카 간다라. 어디서 휴먼이 덤벼. 55여도 휴먼은 못 이겨 나를. 이거 55라서 특급 주겠는데. 더러운 가진 녀석. 피가 안 사라져서 썸네일을 못 찍잖아. 언제 사라지니? 조금씩 지워진다. 조금씩 지워진다. 좋아요. 썸네일을 찍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부탁이야. 오, 야, 잠깐만. 두 방이라고? 그래서 나 이미 찍었어. 너 죽었다. 이거 주문 피해 해야 되나? 아, 필요 없겠지. 어우, 야, 진짜. 아니야, 버틸만 해. 어, 빠르다, 얘? 공속? 거인보다? 어, 딜로스가 없어. 딜로스가 확실히 적어. 공 패턴이 좀 추가가 돼 있나 보네. 그래서 적은가 보네. 얘는 화염 완전 내성이고, 범위 피해인데, 그니까 지옥불 대검이 똑같네. 근데 나는 이제 내성이 없으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보통스럽게. 잠깐 봐줄래, 한 번?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느려졌냐? 라운드 2. 아, 야! 뭐, 어떻게 왜 안 맞았어, 나? 덤벼! 덤벼! 너는 용어를 쓸 가치도 없다! 졸라 약하구나. 그냥 거인이구나. 나름 세구나. 지구 나 질풍 난 고치고 왔냐? 아, 이러니까 약한 거 아니야. 질풍에서 잠깐만, 버프 풀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야, 뭐야?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니, 왜 죽었어? 아, 죽을 이유가 없잖아. 죽으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거리요? 이펙트가 안 나와서. 야, 잠깐만. 빠르다. 거인보다 훨씬 강해. 거인은 10입니다. 거인은 10인데 얘는 거인보다 훨씬 강해. 빠르니까. 모션 자체도 약간 더 빠르고, 그래도 딜로스가 없으니까 상당히 잘 싸우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이 새끼고. 독한 놈이네. 아직 버프 안 끝났다. 딱 되라. 큰일 났다. 거품이 없다. 지구 너무 깨진다. 거인이라서 엄청 센가 봐. 어, 야, 위험하다. 죽었다, 넌 이제. 질병 좀 치료하자. 질병을 왜 이렇게 안 치료하니? 아, 진짜. 이렇게 더 약한 거 아니야. 지구력, 공격력 감소 10%가 있는데도 이 정도야? 아, 강하다. 이번 거 셌어. 인정. 어, 연속 피해가 있구나. 굴림 피해. 어. 야, 이거 같이 죽자는 거네. 용암의 대검. 볼 것도 없죠, 이거는. 야, 별로 안 세다. 운브라가 너무 강해. 운브라가 더 강했어. 아이템도 그렇고 공격 구성이 좀 더 강했어. 아 저거 그 무지개 조각으로 바꿨어. 보스를 잡으면 무지개 조각이라는 걸 주는데, 그거를 이제 그 대장간 있어요. 모드 대장간. 거기다 넣으면은 이
이걸 바꿔줍니다. 방패로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아서 얻은 게 아니라 모드를 써서 그 컬러풀 매직 모드에서 교환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하염검이야? 써봐야 알겠는데? 모르겠어.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운브라가 너무 강해. 운브라가 너무 넘사벽이야. 무지개 조각 얻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운브라 너무 사기다. 근데 거미 운브라가 더 셌던 것 같죠? 운브라 더 셌던 것 같고 확실하게. 그래도 이제 그리고 패턴이 거인이라서 너무 허접해. 빠르긴 한데 확실하게 거인보다 빠르긴 한데 때리는 템포 생각하면 양손이면 내가 안 생각 몇 대 맞았을 것 같습니다. 양손 느리니까. 근데 건방으로 하니까 너무 빨라서 됐거든요. 아까 뭐 터져 죽는 것도 있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세긴 하네. 아까 그 스프리건보다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리건 좀 약했기 때문에 스프리건은 약간 이제 마비가 있어서 40을 받은 거고 스프리건보다 훨씬 세지 않을까? 50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50? 50은 좀 오반가? 거인인데? 패턴이 단순하니까? 근데 양손 무기였으면 느려서 때리고 못 막았어요. 피하는 것도 좀 빨라서 못 피해졌고 50 줄만한 것 같아. 내가 건방이 지금 상성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잡은 거지 50 줄만한 것 같습니다. 얘는 근데 스프리건 이제 기본 스펙이 낮은데다가 얘가 좀 멍청해서 투사체로 쏘는 것 같은데 옆으로 도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걔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니까 세니까 걔는 40이나 받았고 할아버지가 35였는데 나를 그렇게 능욕한 할아버지가 레시팔로 성체 여기 어디냐? 왜 일로 왔냐? 미쳤냐? 어디 갈라 그랬지 나? 이쪽 석 쪽에 있었던가? 우리 영유 영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딱 세 마리 정도 나왔네 오늘. 한 마리 딱 보고 더 보고 싶은데 스프리거는 못 찍었어. 나 뭐 하나 찍고 싶어. 여기서 나와주면 좋겠어. 되게 재밌다. 야 검은용 한 명 보니까 되게 재밌어졌어 게임. 그리고 검은용이 광전사를 주는데 내 생각에 그거 먹으면은 더 이상 적 없습니다. 광전사는 너무 사기야. 넘사야. 나 지금 독저항도 맥스지? 광람석 때문에. 그러니까 스프리거는 독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독저항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모드에 괜찮네. 지금 엄청 좋네. 독저항 맥스지. 마저 맥스지. 방어력도 거의 맥스는 아니군요. 아니겠죠? 방어력은 아직 한참 남았네. 방어력은 싸우면서 올라가니까 퍽으로. 야 써봐. 들어가나 한번 보자. 들어가는구나. 피해주고요. 지구력이 없어. 근데 방패 너무 조잡하게 생겼어. 너무 커. 마음엔 드는데 좀 난 큰 방패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그 용전사 방패 같은 게 더 예쁜 것 같아. 검도 좀 작고 좀 취향이 안 맞네요. 그래도 오늘은 미락을 조금 패면서 용의 형상 각을 보겠습니다. 근데 용전사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약간 막막하긴 하다. 날라가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날라간 방지 스킬이 있으면은 내 생각에 원큐에 맞들러 잡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날라감이 너무 충격적이야. 나 그렇게 날라갈 줄 몰랐어. 날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강타랑 방패밀치기랑 브레스로 다 날려버릴 줄 몰랐어. 플러스 마나 빨아먹는 것까지. 화염은 별로 안 아픈데 화염이 오히려 약점인데 대쉬가 나와버리니까 붙으면 방패밀치기 맞고 중간 거리에서 카이팅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대쉬 어택 날라가서 당근보다 빠르더라고요. 시간 왜곡? 진짜 시간 왜곡 쓰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방금 건 솔직히 내가 광전사 포션 먹었어도 밀렸을 것 같네요. 나 방패 왜 안 들고 있냐? 아무리 거대해도 그렇지. 못 잡았어? 프레아 세죠? 프레아 딜이 노아보다 세죠 지금? 극혐이죠? 프레아는 사기야.
얘는 개사기야 진짜. 얘는 내 생각에는 모드 장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에보니 워리어도 씹어 먹습니다. 아, 내 생각에 프레아한테 모드 장비 주면은 Are you 움브라도 ready to help 죽이고, me now? We should not. 움브라는 물론이고, 아, 네, 아, 요 We 검정 should take these 몰디겠다. 아, lives as supplies for him 움브란 to live. 잡겠어. 에보, 아, 걔도 잡겠어. 걔, 뭐야 이름? 걔 이름 뭐였죠? 바하무트. 체력 올려주면은, 아, 바하무트는 좀 어려운가? 아, 바하무트는 어려울 것 같다. Where does it come from? 바하무트랑 비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프레아는 기본적으로 100이 나오는 애기 때문에 전투력이 템을 맞춰주면은 레벨이랑 템이 되면은 움브란 상대도 안 되지. 아, 솔직히 100까지는 안 될라나? 얘가 일단 풀템 프레아는 날라감이 되니까, 날라가니까 날라가는 거 포함하면은 날라가는 게 워낙 크니까, 쟤 내성이 없으니까. 아, 80? 80 정도면 될것 같아. 풀템 프레아 80? 풀템 프레아 80 정도면은 뭐 움브라보다 세지 그래도. 빨리 가죠. 미는 막히겠네. 아, 요 따식들 이거 주문 반사를 찍어줘야겠구만. 건방진 놈들. 노딜. 안 박혀. 야, 주문 반사 너무 사기다 이렇게 쓰니까. 개사기네. 이거 브레스도 막아주는 거 아니야? 38초 동안. 딱, 네. 안 통해. 공포 그 자체네. 야, 너무 사기다, 주문 반사. 주문 반사 이펙트 양손이긴 한데 엄청 빨라서 너무 좋아. 개사기. 진짜 주문 개통 적 만나면은 무적이잖아, 이거 사실상. 그냥 아예 반사를 해버리는 거니까. 제한도 없고. 뭐 스펠 브레이커처럼 얼마 막아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적이 없냐? 아, 여기는 주꾼 나왔죠? 주꾼이면은 제대로 상대를 해야지. 어디서 마, 어? 야, 주꾼 2대1도 이렇게 맛들 넣는단 말이야? 아, 강하다. 아, 정말 강하다. 야, 이거 안 들어가 병직?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전사였어? 야, 방패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방패가 좋긴 하다. 스카이림이 다 막아줘. 방패를 막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 양손이랑은 잽도 안 돼. 한번 아이템 뺏어서 써볼까? 혹시 에보니 도끼 있네? 에보니 도끼 한번 써보죠. 에보니 도끼 데미지 몇이지 지금? 에보니 도끼가 41밖에 안 돼. 아, 야, 너무 약하다. 좀 심하네. 낙태. 아, 야, 뭐 했어? 아, 병신. 타임. 타임 마. 된 거야? 됐다. 오, 야, 데미지 세네? 아, 잠못 뜨구나. 되죠? 쓰레기네요. 내가 불검에 약간 로망이 있는데. 도끼를 좋아해도 불검만큼은 최고 간지의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도끼를 좋아해도. 아, 지구력 빨아먹는 것 봐. 그냥 강타만 치면 돼. 지구 다 빨렸네? 너무 약하긴 하다. 움브라가 너무 쎄.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움브라 1번. 달비 풀고요. 뭐야, 어디서 쏘시는 거야? 야! 어디서 문을 닫어! 어짜.
오! 가자. 너무 약했어. 아, 재밌어. 검은 용 있으니까 재밌어. 검은 용 강했어. 저거 레벨 보니까 내 생각에도 바하무트를 더 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스펙을. 근데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낮으면 의미가 없지. 전투를 너무 멍청하게 해. 바하무트는 거의 오반과 베지터 정도의 차이야. 재능과 오반이야. 아이, 강한 놈 나오죠. 잘 됐구만. 아, 야, 만화가 없다. 큰일 났다. 만화 빨아먹는 거지만 안 통하죠. 어, 야, 왜 통해? 야, 왜 통해? 야, 야, 통하면 안 되지. 죽음 반사인데. 어, 그래서 안 통해. 어, 빠져. 어우, 야, 북한 놈. 북한 너무 화려해서 적이 안 보여. 야, 거품과 체력 회복 재생. 어, 체력 걸렸죠? 야, 버프 너무 좋다. 이거 버프 좋다. 너무 전사 게임 됐어. 그 사육권 모드랑 내가 검의 궤도 모드를 뺐는데 모드가 여러 개니까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겠다. 이 정도면은 궤도 모드만큼은. 야, 삼국광신도 패고 있는 거야? 이 강한 애들? 역시 프레아야. 프레아 딜 보이나요 지금? 프레아가 노아보다 세다니까 진짜? 제가 탱도 더 돼. 프레아 엄청 강해. 프레아 개사기야 진짜. 아, 노아 그림자는 솔직히 너무 뭐 약한 몸이고. 아마 막아주지 않을까. 왜냐면 주문 그 막기 있잖아요, 그 보호막. 거기에 비틀거림이 있었으니까 써있진 않지만 그것도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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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함정 발동시켜봐. 그렇지. 그렇지. 아주 아름다웠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짧지만 빨리 걸어보자. 어떨지 모르니까. 야, 앞에서 나왔었나? 그치, 덤벼. 38초면은 얘네를 다 패기에 너무 넉넉한 시간이다. 어, 나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오해인가요? 어, 풀리기 전에 죽여야 돼. 풀리기 전에 죽여야 돼. 아, 풀렸다. 가능? 아, 만화 후달리네. 됐어. 딱 대 거품과 재생으로 때린다. 다음은 수문장이었죠? 소문장 강력도나 써야겠다. 강력도나는 좀 짧기 때문에 빨리 써줍니다. 야, 너무 어둡다. 야, 인간적으로 내 눈을 가린다. 야, 내 기억이 맞다면은 군주가 나오면은 소문장보다 셋 덩어리 되거든요. 대군주가 나오면은 어딨어. 화이트야? 안 들어오지, 딜이. 아, 와이 잘 먹는 거 보소. 야, 왜 용을 안 써지냐? 용을 왜 안 써지냐? 그렇지. 수문장, 문장이.
문장이 30이네. 대군주가 더 세네. 그럼 대군주가 40이었나 45였죠? 군주는 30이고. 야, 강하다. 야, 어떻게 저 화이트를 패고 갔냐? 개신기하네. 아, 내가 23 들어갔는데 너가 20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쟤 왜 저렇게 생긴 거냐? 나 운브라로 20인 건데. 아, 수문장 열쇠 갖고 있습니다. 덤벼 수문장. 그리고 이번에 나왔죠? 용의 영상이. 어, 마침 맞네요. 좀 써볼까? 모처럼인데? 아, 이 투구는 안 가져갑니다. 풀이 차야 쓰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죠. 여기였나? 좋아, 좋아. 어, 좋아. I will let you know if I find anything in the dining area. 아, 노래 좀 봐. 저렇게 프레야가 다 설명충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너무 편하네요. 중앙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 풋으로 다 막아요? 근데 제가 이게 오디네이터 폭 때문에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막히더라고요. 반사가 막는지. 내려가자. I wonder if there is something here that tells the story of Mirak. It is Mirak. I do not suspect that will be the case. 열어, 열어. Be on your guard. 빨리 가자. 항상 여기서 아크로나크 대장간 설계도가 나왔기, 설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 아니었군요. 4단 버프다. 4단 버프다, 요놈아, 어? 데미지 96이라 이 말이야. 안 통해, 그런 돌멩이는. 어딨어? 자, 이거 제거해버려. 어딨어? 죽군. 4단 버프다 이 말이야. 그라 까라치 까라치. 드래곤 형상으로 나오는 이제 소환 같은 경우에는 코나릭이랑 다르게 소환이랑 별개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환수 최대 소환수 숫자가 한 명이어도 드래곤 고대 드래곤보는 상관이 없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코나릭으로 소환된 드래곤 프리스트는 소환 숫자에 들어가죠. 연세 계산이 되죠. 혐의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어디 뭐냐, 뭐랑 싸우고 있는 거냐. 아, 대군주다. 45였구나. 하지만 내 레벨업에서는 파랑색이지. 우리가 45여도. 야, 데미지 200 박히네. 좋아, 좋아, 좋아. 아, 검은 책 먹고 가야 되나? 먹고기 싫은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나? 먹어야 나가지던가? 아닌데. 아이, 가자, 먹자. 이제부터는 미락이 용혼을 훔쳐가지만, 어, 내가 이미 8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6개가 남았죠. 아마 저것까지 먹으면 5개가 될 텐데. 사이에 깨야지, 뭐. 야, 저런 거에 당하냐, 어떡해. 짬밥이 있는데. 미락은 몇 점이나 주면 될까? 30점? 30점도 많지, 솔직히? 미락은 세 번 부활하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내가 알기로 DLC 보스 중에 가장 약하거든요? 파쿤보다 약한 걸로 아는데. 부활하니까 부활 포함이지 뭐. 근데 부활해도 별로 안 쓰잖아, 솔직히. 부활할 시간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도. 아, 하콘 너무 약한, 아, 미랑 너무 약한 것 같아. 하콘이 아세 난 것 같기도 하다. 소환도 있고 좀. 하콘은 좀 귀찮잖아.
중간에 이제 체력 회복하는 것도 꺼줘야 되고. 타콘이 귀찮아서 미락을 더 쉽게 만들었나 보다. 미락 30도 안 될 것 같은데. 30은 될라나? 5알이 있으니까. 미락 한 30? 부활하면은, 아 근데 부활은 너무 계산하기가 좀 그렇다. 부활은 없는 건 하려면 없는 거 아니야? 소모 없이 잡을 수 있으면? 가자! 드디어 방종을 할 때가 왔군요. 오늘 많은 아이템을 사용해봤고요. 많은 마법도 사용해봤습니다. 되게 유감인 게 송진가루를 못 쓴다는 거죠. 버프가 된 아이템에 추가로 해서 보조계통도 되고 이제 지구력 흡수가 있으니까 생명력 흡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난 못 썼기 때문에. 음브라가 너무 세다. 음브라 너무 세다. 데미지가 얘는 음브라는 속도가 빠른데 데미지가 그냥 세버리니까 좀 그렇네. 오벨이야. 아 깜짝이야. 튕기는 줄 알았네. 튕기지 마시고요. 한손목이 올려주는 거는 도적이가 더 도적 쪽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도적이랑 그 암살자 쪽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침몰이 쌓여야지 될 거 아니야 거기도. 여기서 그냥 올려보죠. 어디까지 올라간지 기억이 안 나. 60이었나? 그 하급으로는. 내 기억에는 아마 없던 걸로 알거든요. 그 중간에 그 걔 뭐야 덤머. 덤머 말고는 없던 걸로 아는데 한손목이 올려주는 애가. 내가 까먹었던 걸 수도 있지. 있을 것이야. 일단 너한테 받겠네. I avoid. I can teach you a few things. 얘 올라가네. 더 Are you thinking? I can teach you a few things. 아 75까지 돼? 많이 올려준다? 의외로? 내놔. 17,000원을 가져가 이씨 양아치가. 야 궁술 좀 올려줄래? 내 생각에 용검사는 궁술로 잡게 될 것 같은데? 걔는 스펙을 올려도 힘들 것 같아. 날아가는 거는 내가 튼튼해져서 버티는 거 하면 기회가 그냥 생기는 거고 어차피 개싸움 하다가 나 숨도 못 쉬고 날아다니다가 한 대씩 넣어서 겨우 잡을 것 같거든요? 너무 졸려라 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걔 그 날라가는 거는 좀 오바야. 걘 선 넘어서 걔는. 태산. 아 태산은 근데 너무 분위기를 깨. 보스가 다 때려도 넘어져. 극혐이야 거는. 너무 강해. 좋긴 한데. 나 솔직히 찍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방패는 이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감소 안 시켜도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방패 질주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로 찍어야지. 로트를 타야죠? 미리 찍고요. 아 근데 한 손 먼저 찍으면 안 되나? 나 이거 버프 못 거니까 파괴 찍을 필요도 없고. 올라가는 것 봐. 20초간 내상을 입힌다. 와 건풍은 뭐냐? 뒤로 날려버리고. 별이 그렇게 다 있네. 와 3회까지 4번째 땅에 쓰러지고 지구력 회복 방랑전사.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제한 없이 그냥 20%까지 세진다는 거야? 너무 사긴데 그러면은? 아 물론 한손 데미지 25%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기본에 그렇게 사긴진 모르겠는데. 역시 사나이라면 데미지부터 올려야겠죠? 마지막으로 모드 만들 수 있는 무기 있나 보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강해 지금 쓰고 있는 게.
드래곤에게 치명적이다. 후방 강탈하면 황금의 기운이 해방된다. 그냥 센 거 없냐? 100원 말고. 레버베인? 아 너무 강해 진짜.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너무 오바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강해. 무지개 검. 야 이게 이거구나. 드래곤 분쇄기가. 아 됐다 세네. 토르의 망치 있네? 멸리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긴 토르를 잡으면 멸리를 주겠구나. 아 너무 강해 지금 운브라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 너무 강해. 87이야 다른 것보다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세니까 내가 다른 거 쓰기가 너무 그렇네. 거인 좀 잡을까요 우리? 거인아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아 나 근데 중간 보스 하나 더 잡았어야 되는데. 나 스프리건을 안 찍어버렸어. 나 오늘 보스를 다 잡아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안 갔어요. 썸네일 각을. 어, 깡들도 너무 세고 박무시도 있고. 오늘 보스 거의 다 잡으려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쓸어먹으려고 그래서 한 10마리 20마리 잡으려고 그래서 그니까 다음에 한 편 더 해서 끝날려고 그랬거든요? 야 근데 거문용 저거 나한테 꿈과 희망을 줘버렸어 제가 의도치 않게. 선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아예 챙겨내는 건 오바지. 야 너무 강하다. 검은용 그분한테 지금 털려버려서. 아 검은용 때문이야. 근데 이번 회차 더 길게 갈 수 있어. 재밌어. 나는 재밌었어. 길게 갈 만한 값어치를 봤어. 방패 재밌네 이거. 방패 능력이 워낙 이제 이질적으로 변해서 저항을 5타로 주는 게 좋은 것 같다. 5타로가 좋네. 어, 역시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우리 그 녀석이 아닌가. 그 걔 이름 뭐였죠? 마저 올려주네 25%? 그 녀석이 아닌가 싶네요. 왜냐면 이제 오크가 저 가장 좋은 전사라고 보긴 하는데 저 데미지 때문에. 강전세 분도 있잖아. 중첩 안 될 거 아니야. 죽어라! 나라치. 그럼 여기서 지금 검이 제일 센 거면은 세상 애매한데 좀. 어, 이거 날라갈 거 아니야 이거 방패 해도. 방패 치면 상대가. 내가 아웃을 시킨 다음 죽여야 돼. 방패 돌진을 찍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아. 내 체력을 올리는 건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야 그거 세네. 마틀은 그렇다 쳐도 마틀은 내가 너무 지금 세니까 그런 게 진짜 불편하다. 저항 이런 거. 우리 제작자님이네? 너도 경험치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가면 말고. 딱 서! 어디서 도망을 가, 사슴. 그만 놀고 방종하겠습니다. 가볍게 뭐라도 먹고 가야겠어. 너무 지금 체력이 없는 관계로. 아 오늘 재밌었고요. 어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늘 솔직히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보스들 다 싹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아이템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회차를. 아 근데 오늘 검은용한테 숨도 못 쉬고 저만 잡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 다음에 올 때 메로나? 다음에 올 때 다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뿅! 뿅!